색깔 이런 거는 이게 테슬라더라고요. 테슬라 화각이 좀 좁죠. 아, 이거는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는 거 대시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. 예, 대시캠. 자, 이쪽은 측방 영상이고요. 이쪽은 전방 영상입니다. 이 버스 때문에 블박차가 약간 옆으로 틀어서 가야 되는데요. 자, 저 버스가 오른쪽으로 바짝 서야 되는데요. 그런데 버스가 어중간하게, 아이고, 공간이 안 되네요. 내가 이 안전지대 물고 가야 돼요. 틀어서 가려고 그러는데, 오토바이. 예, 여기서요. 버스가 요렇게, 그래서 이 공간으로 못 지나가겠어요.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약간 틀어서 가야 돼요. 그런데, 맞아, 맞아. 이럴 때 변호사님이, 꺾기 전에, 하나, 둘, 셋. 그 여유를 갖고 뒤를 살피라고 그랬지. 그러면서 바로 안 꺾고 딱 뒤를 봤더니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. 와, 만약에 바로 꺾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내가 지나갈 공간이 안 되네. 왼쪽으로 바로 꺾었으면 오토바이랑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예, 이분께서 꺾을 때 하나, 둘, 셋의 효과. 그리고 황색 안전지대. 예. 오늘 저녁에요. 동네에서요.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. 아, 버스 때문에 1차로가 좀 좁았습니다. 아, 버스를 피해서 왼쪽으로 가려다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꺾기 전에 사이드미러 하나, 둘, 셋. 여유 있게 한번 살펴봤더니, 아, 혹시나가 역시나 뒤에서 오토바이 오는 걸 발견하고, 아,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왼쪽에 아무것도 없겠지 생각하고 들어갔으면, 사고 날 뻔했습니다.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만약에 사고 났으면 오토바이 100% 잘못이다.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네. 오토바이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70%입니다.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%입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% 있습니다. 저럴 때 일반적으로 꺾어서 가잖아요. 예. 그래서 오토바이 100%로 볼 것이냐, 블박차도 잘못 있다고 볼 것이냐, 둘 중에 하나죠. 하지만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안전지대 들어갈 때는 항상 뒤쪽에서 공간이 넓잖아요. 넓은 공간으로, 공간이 좁아서 옆으로 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 그러면 살짝 할 텐데,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, 오토바이는 1m 정도? 1m 좀 여유, 좀더 있으면은 지나가죠. 예, 비좁은 데도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때는요, 예. 아,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지만, 블박차도 조금 더 기다려서 버스가 좀 비켜준 다음에 가든가, 아니면 꺾으려면 뒤를 보든가. 그래서 뒤를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꺾었다 그러면, 블박차도 한 20%, 많으면 30%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분 진짜 잘하셨어요. 네. 꺾기 전에는 저렇게, 앞차에 의해서 내가 지나갈 공간이 좁을 때, 그때 내가 조금 기다리든가, 아니면 꺾기 전에 하시든가, 둘 중에 하나 꼭 필요합니다.